스피드 이만큼도. 너 모른 거 아니에요? Authenticated. 어, 제품 괜찮은데요? 이것도 이제 컨탁스에서 지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경남 김해죠. 경남 김해의 컨탁스 RV 코리아에 왔습니다. 캠핑카로 거듭이 나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무 차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주력 상품이 있어요.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를 가지고 유로벤 알죠? 그 시리즈를 여기서 탄생을 하게 했습니다. 공장도 해외에 있고, 뭐 본사도 여기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입지를 다지고 있는 업체인데, 오늘 여기 다시 온 이유는요, 제가 좀 전에 컨커루라는 카라반 아주 프리미엄 등급을 한번 살펴봤어요. 유로벤 여러분들 베스트 모델이죠. 그 모델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는 영상 한번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되겠고, 진짜 인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컨커루. 자, 유로벤 차량 오랜만에 보시죠. 서큘레이터 선풍기도 설치되어 있고, 외형적인 스타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인증이 끝났어요. 무슨 인증이냐면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추가 옵션이 필요 없는 그런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일은 유로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쪽 저쪽에 아까 그 기계 소리 들렸죠? 생산 라인을 통해서 생산이 완성이 되고 바로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대리점에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점에 문의하시면 포항점에 스페이스 모빌에서 이 차량을 출고를 해주십니다. 대나무로 바뀌었어요. 마감 한번 보시고요. 전기 사용, 외부 샤워기입니다. 온수와 냉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수납이 가능한, 너무너무 잘 아시죠?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닥 내장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끼셔도 되고요. 자, 이쪽을 한번 앉아서 시선의 위치를 보여드리면요, 위에는 2층 팝업, 위에 공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형으로 거듭난 2층 팝업, 2층 요 형태는 내구력이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완벽했었어요 거의. 근데 그거에 좀 부족함을 보완을 했고 조금 더 상위 등급으로 탄생이 됐죠. 자, 이쪽에 대나무 재질로 탄생이 되면서 요 재질에 대한 구성이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사용, 모든 컨트롤러도 굉장히 심플하게 거듭이 났습니다. 무시동 난방도 있고요. 자, 이쪽에 TV도 더 확장,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이즈의 TV를 보시면서 캠핑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실전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도 전기 사용, 식어째, USB, 그리고 추락 방지 지지대, 방지 커버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리고 팝업에 대한 어떤 요 마감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구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유압도 더 얇고 세졌습니다. 마감도 훨씬 더 좋게 탄생이 됐고, 재방송을 보시고 요 컴팍스 코리아에서 만드신 그 이 캠프밴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기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셨어요. 상당히 일단 감사함을 느꼈고, 재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구매를 하셨는데 만족감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 차량을 가지고 그 리얼한 어떤 그 실사용기를 제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김PD님 오랜만에 한번 와보세요. 자, 어쨌든 김PD님하고 여기 경남 김해까지 와서 본사에 와서 한번 살펴보고 있지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없었지만 사용에 있어서 편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범위들을 눈에 안 보이는, 티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했다는 거는 기업의 마인드도 훨씬 더 괜찮은 어떤 그런 범위를 제가 비춰볼 수 있고, 얘는 4륜이네요. 보시면요, 4륜 모델입니다. 4륜 구동 모델로 이렇게
거듭이 나게 했고, 여기 냉장고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개발하고 계시는 입장이 되겠고, 요거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자, 회전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솔직히 어른한테는 여기 머리가 다른데, 내가 이제 전진 후진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절하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도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요 레일을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수납이 여기 소화기도 넣어주셨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가요. 이전에 제가 S모티브 전시장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운영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되니까 누구나 좀 쉽고 편안하게 얘를 평상화 작업할 수 있고, 평상화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시간은 다소 조금 걸려요. 이렇게 빨리 될 수는 없고. 완전 평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평상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딱 됐네요. 내가 보통 평상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캠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시고, 가끔 평상을 찾으시는 분들은 데일리에서 좀 많이 이용하시는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상 작업에 용이하고 편리한 캠핑카 중에, 그거는 캠핑카라고, 완전 캠핑카는 아니지만 반 세세미 캠핑카, 그러니까 대전의 아트원, 그리고 패밀리 카라반에서 판매하고 있는 황제 리무진 캠퍼, 그거랑 견주어 봐도 저는 이 친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카니발 그 적용되어 있는 황제 리무진 시트는 약간 엉덩이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착좌감은 더 그 친구가 조금 더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향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시청자분을 만났는데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황제 리무진 시트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보고 오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또 생각이 들었고, 저쪽을 향해서 한번 들어보면요, 오랜만에 누워보네요. 유럽에 얘가 이제 홈이었죠, 김PD님? 네. 홈 모델은 카메라 한번 접으시면요, 제 발끝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2층까지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를 내리면은, 커버를 내리면 당연히 2층도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그 재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카가 좋아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재방송을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블라인드도 정말 잔고장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는 베스트 명물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쪽 한번 보고 갈게요. 이쪽은 자바라 형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많은 집을 수납할 수 있고, 여기도 적당한 용량의 수납이 어떤 그런 범위가 됩니다. 여기도 아주 작은 짐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전기 배전이고, 활용도죠. 얘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 만큼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홈 말고 다른 제품들은 어떤 거냐면, 김PD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유로벤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모델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여기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구성된 요소들이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컨커르예요. 컨커르 건너편에 저게 뭐였죠? 박스였네. 유럽엔 박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유럽엔 박스입니다. 오, 정말 유로반에 4종이 있지만 홈과 박스는 베스트 효자 상품,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뭐 인기를 뭐 찌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지금 이 제품들이 출고 대기를 하고, 그런 여러분들 본사에 와서 제품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평상화 작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윈도우 백도 있고, 얘는 조금 작은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TV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홈은 조금 더 큰 모니터, 여기 이제 냉장고하고 기타 수전에 대한 시스템, 버너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와 식기세척 같은 거,
냉장고 이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기타 이런 박스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뭐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여기서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따로인가요? 몰라요. 이렇게 한번 편하게 한번 살펴봤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캠핑카들이 있어요. 그 많은 캠핑카들 중에서도 AS가 확실하고 미래의 어떤 그 희망적인 그런 업체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업도 다 그렇고 있고요. 자, 마이크도 없이 카메라 한 대로 이렇게 편안한 내용을 진행했으니까 뭐 컨코어를 비롯해서 유로벤의 두 종 컴팍스 코리아에서 한번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 need is a mic and a melody, and I'ma take you out of the maze like Frankie Beverly. The ex-celebrity giving the hood charity. You need to mess with me so we can get where we need to be. A long way from shell toes and Kangos. Billion dollar marketplace plus pounds and euros. Underground.